바로 용산국제업무단지입니다. 용산국제업무단지 발표가 한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용산국제업무단지 발표가 확정되면 정말 용산은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용산국제업무단지가 발표되기 전에 그 곳, 이곳을 찾아서 선점하라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최근에 주춤하다는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용산의 집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더더욱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40평대 아파트가 40억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구 동부 이촌동에 한강 자이 35억 가까이에 팔리면서 중요한 건 신고가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거래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매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촌 한강 맨션 재건축을 앞두고 있죠.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40평대 매매가 40억이 넘게 거래를 되면서 이 또한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용산은 거래만 됐다 하면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만큼 입지적인 강점 그리고 또 개발 가치가 시세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뭐 집값이 많이 좀 떨어질 것 같다, 상승세 주춤하다라고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대출 규제 그리고 금리를 이제 인상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 심리세가 좀 꺾이면서 주춤하고 있지만 반대로 용산구 아파트 집값은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다. 기사 내용으로는 아파트값만 나오고 있는데요. 용산권역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또한 거래만 됐다 하면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구의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이제 실현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용산구의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뭐 동부이촌동 리모델링 사업, 재건축 사업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이번에 신속통합 재개발도 굉장히 큰 붐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가장 큰 수혜 지역 중에 하나인 용산권도 무려 10군데가 넘는 곳이 신청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특히 용산 역세권, 용산 정비창 국제업무단지가 대규모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단지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뒤편에 있는 지금은 낙후되어 있고 슬럼화되어 있는 용산 전자상가 분지가 무려 7만, 8만 평에 가까운데요. 그 지역과 통합을 통해서 고층 상업 업무 랜드마크로 개발이 되고요. 또 신도시 컴팩트 시티로 개발이 될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준비가 되고 있고 이런 개발 계획들이 올해 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용산은 주변의 분위기에도 상관없이 거래만 됐다 하면 최고가, 신고가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런 추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느냐. 용산권역에 어마어마한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발표만 한 상태고요. 이제부터 올해 말부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현이 되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서울을 대표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새로운 도시로서 탈바꿈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용산국제업무단지 발표가 임박했고요. 발표가 확정되기 전에 투자해야 될 포인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하나하나씩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 서울에서 앞으로 가장 집값이 비싸질 지역이 어디일까요?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그럼 용산이 앞으로 집값이 가장 많이 올라가고 투자를 하신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수익을 줄 수 있는데 그럼 용산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떤 포인트를 잡고 투자를 해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정말 부자, 갑부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용산 투자 늦었다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까지도 마지막 남은 저평가되어 있고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서 올해 말은 아니지만 내년 초 상반기에 본격적인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있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셨을 때는 정말 용산 투자 늦었다고 후회하실 게 아니고요. 정말 늦게 투자는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서울에서 앞으로 가장 집값이 비싸질 지역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가장 비싸지고 좋아질까요?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앙에 용산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한강을 끼고 있는, 또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위로는 도심권, 좌측편으로는 여의도, 우측편으로는 강남권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로 봤을 때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또한 남산권, 한강변, 또 풍수지리적으로도 최고의 명당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벌가 분들이 다 용산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신부촌 명품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지역이 어디다? 용산입니다. 특히 한남동 쪽을 중심으로 해서 분양가 대비해서 2배, 3배, 1억 평당 1억대가 넘는 아파트들, 저층 고급 아파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앞으로 한남뉴타운, 또 주변에 있는 미군기지들, 또 동부이천동, 한강대로변, 국제업무단지, 원효로 서계청파동, 후암동 라인까지 정말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큰, 가장 고급스러운 주택가로 변화를 앞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울의 랜드마크로 개발이 됩니다. 다른 지역들은 단순하게 재건축이나 재개발해서 단독 다세대 주택이 아파트로만 바뀌는데 용산은 서울의 랜드마크로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용산의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딱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의 3대 개발축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바로 용산 민족공원. 두 번째, 용산 국제업무단지. 세 번째, 서울 역세권입니다. 이 세 포인트가 앞으로 굉장히 큰 변화와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민족공원, 조망권이나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갈지 아니면 국제업무단지 접근성 아니면 교통이 편리하고 대규모 개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서울 역세권으로 갈지를 선택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 3대 개발축 중에서 앞으로 땅값이 가장, 집값이 가장 비싸질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국제업무단지가 될 예정입니다. 왜냐, 이 지역은 상업업무타운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국제업무단지와 주변 지역, 이 가장 비싸질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명품 최고의 부촌에 살고 싶고 이런 최고의 부촌으로 변화될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한남 뉴타운과 제2 한남 뉴타운 될 수 있는 이태원 한남동 라인이 명품 최고의 주거단지로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늦었다고 포기하실 게 아니고요. 용산 중에서도 투자할 지역을 찾아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시려고 또 방송을 보시는 거고요. 첫 번째, 3대 개발축의 접근성, 민족공원 주변 지역의 조망권 접근성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업무단지 접근성, 또 앞으로 뷰가 어마어마하게 70층, 80층, 100층짜리 빌딩 숲이 용산에 들어옵니다. 이런 뷰를 얻을 수 있는 지역, 또 GTX AB 신한산선, 앞으로 교통의 허브로 바뀔 수 있는 서울역 역세권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을 보시고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용산이 지금 이런 개발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투자금도 기본 4억, 빌라 기준으로도 4억대가 벌써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돼 있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지역, 바로 그런 지역을 찾아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지역이면서 마지막으로 재개발까지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셔야 큰 수익을 얻고요. 정말 용산권역에 30억, 40억, 50억대 아파트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 어디냐? 두 군데만 말씀드리면 국제업무단지의 접근성이 좋으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원효로 라인에 시창동 라인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용산민족공원 주변 지역이 앞으로 최고의 부촌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한남뉴타운이 최고의 부촌으로 변화를 꿈꾸고 있는데 한남뉴타운 투자금, 실투자금 최소한 15억 이상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제2한남뉴타운 될 수 있는 한남 6구역, 7구역이 될 수 있는 한남 이태원동을 주목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 이런 용산의 큰 수익과 정말 최고 명품 브랜드 아파트에 집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3대 개발 축을 중심으로 내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지역들 약간의 힌트를 또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투자 방향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투자 포인트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용산 서울의 중심 최고의 입지 가치를 갖추고 있으면서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컴팩트 리모델링 시티로 바뀌는 용산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다? 바로 국제업무단지이고요. 국제업무단지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표만 되면 용산은 정말 지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그 전에 투자를 계획하시고 투자를 하셔라. 타이밍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서울의 중심 용산, 용산의 중심은 용산민족공원이 있고요. 3대 개발축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 서울역 북부역세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갖춘 지역,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비교적 용산 지역에서도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재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명품 단지로 바뀔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 국제업무단지 접근성과 재개발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원효로 라인과 시창동 라인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효로 3, 4가 라인은 취준회가 벌써 구성돼서 매물도 찾기 어렵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지만 시창동 라인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남 뉴타운 최고의 입지입니다. 하지만 투자 금액도 굉장히 크고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제2의 한남 6구역, 7구역에 될 수 있는 한남 이태원동 라인을 보시고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과거에 방송 자료나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추천드렸던 용산 전문가로서 추천드렸던 지역들 전부 다 이번에 재개발이 거의 확정됐고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용산을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말씀 나누시면서 또 임장활동을 통해서 투자했을 때는 용산의 큰 꿈을 같이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